재미 이게 하는 게 재밌어. 아니 아니 스마. What the? Happy birthday. 아! 야, 찝떡은 와, 그냥 개그 게임이네 이거 완전. 아, 그냥 병맛 게임이네, 병맛. 일본은 진짜 이런 쪽으로 잘 만든다. 왔다. The Russian troops are falling back. Do whatever you can to secure the sector. 와, 규모 봐라 씨. 그래플? 와, 근데 그래픽 하나는 기가 막힌다 진짜. 오, 엘리베이터도 있다. 오, 어, 뭐야? 실시간 파츠 변경 시스템 뭐야? 어, 건물 대 건물 집 라인도 있고. 크리스 벡터. 와, 나 소름, 씨. 우와, 우와, 야, 미, 물린지 미쳤네, 이거. 잠깐만, 우리 얘기를 좀 해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아. 일단 얘기를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배틀필드 트레일러를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죠? 멀티플레이 하는 거 트레일러 보고 실제로 와, 저거같이 플레이가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실제 들어가서 인게임에서 볼 때는 딴 편이긴 해요. 이건 이제 극적으로 연출하고 저공비행하고 그런 거라서 더 이제 멋있고 웅장해 보이고 그러긴 한데, 생각하는 것보다 밋밋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엄청나게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다. 조금 밋밋할 수도 있다. 지금 뭐 화질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시스템은 마음에 든다. 근데 파츠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 뭐 이거는 이 단편적으로 보는 거니까. 나 이거 여기서 눌렀어. 저번 처음에 그 뭐냐 연출된 트레일러 보고 그게 너무 충격이어서 멀티플레이 화면 보는 게 그렇게 막 와닿진 않다. 와, 이거 끌려가는 게 대박이네. 이게 타는 장비인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끌려가? UI 예전 배틀필드 4랑 비슷한 것 같아. 초성화도 있네. 약간 사이버펑크틱한 느낌 난다. 그 있지, 사이버펑크 장르의 특유 그 색감 있잖아요. 빨간색이랑 민트색. UI는 마음에 들어. 네온색이지, 네온색. 뭐,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전장 허허벌판일 것 같다. 아, 맞았네요. 진짜 허허벌판이네. 진짜 허허벌판으로 싸우네 여기. UI는 근데 아마 조금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UI는
그렇게 막 처음에 트레일러 봤을 때만큼의 감동은 없다. 아, 물론 기대는 되는 건 맞는데요. 처음 트레일러 봤을 때만큼의 감동은 없어. 일단 여기 부분이 카타르죠. 카타르. 어, 카타르 맞네. 지금 이게 멀티플레이 장면이잖아요. 모래 폭풍이 몰아쳐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헬기. 이게 아파치인가? 호브란가? 어, 하운드 아니야? 하운드? 아닌가? 아, 나 잘 모르겠네, 이게. 근데 제가 밀덕은 아니라서 장비들 이름을 잘 모르거든요. 카모플? 근데 꼭 이제 유튜브 보시면은 뭐 장비 이름 제대로 얘기 안 한다고 뭐라 지적하는 분이 있길래 뭐 어떻게 일반인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이 십도가. 게임은 그냥 즐기면 되지 뭐가 중요해 그게. 와. 아 근데 나 여기서 잠깐 살짝 그거였던 게 그래플링은 좀 아닌 것 같거든. 아, 그니까 왜 내가 아니라고 하냐면은 그래플링 스킬이 있으면은 너무 변화무쌍하게 돼서 뭐 이거는 근데 나와봐야 아는 거지. 와, 근데 이게 얘 멋있다. 예전에는 그냥 팡 떨어졌는데 이런 효과도 주고. 오, 연출은 진짜 좋다. 이거 혹시 3080으로 버틸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아 뭔가 좀 밋밋한데? 이게 그냥 원래 이렇게 이게 맞나? 뭔가 이런 맵 보면은 너무 밋밋해 보여. 아 이 부분은 조금 지나봐야 알겠지 제대로. 이게 그냥 트레일러니까. 아니, 이게 혹시 또 모르지 모래들이 하나하나 다 파질 수도 있어요. 아 PC가 아니라 액방이니까. 아, 아 우리가 버튼 게 엑스박스용이었어. 아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해가 된다. 조금 밋밋한 느낌 나고 어 트레일러보다 감동이 좀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났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해가 가요. PC로 플레이한 게 아니라면은. 그럼 액박 버전이 저 정도 그래픽이라고. 어 그러네. 액박 버전이 저 정도 그래픽이라는 거잖아. 봐봐 이거 원래 이런 디테일이 아니었어. 이런 멀리 있어도 이렇게 밋밋한 사이버펑크 같은 그래픽이 아니었어 원래는. 그냥 PC 버전이랑 액박 버전이랑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질감 차이가 많이 심한 것 같아. PC 버전이 아니니까. 아, PC 버전으로 하는 걸 좀 보고 싶은데. 이게 그래픽이 이게 다가 아닐 거야, 분명히. 와, 물린진 방금 봤어? 방금 보셨어요, 물린진? 오! 야! 원래 다른 게임 같으면은 이런 물린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 비벼져서 막 이 하면서 근처에서 막 막 이러고 있어야 되거든요. 와! 진짜 게임 엔진 하나는 끝내준다. 와, 니 진짜 이건 끌려가는 게 다시 봐도 진짜 이게 어, 씨, 무슨 외계인을 고문한 거냐? 이게 싱글 연출이 아닌 멀티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오. 그런데 트레일러에 송도가 또 없네. 아 그래서 좀 그랬나? 요번 트레일러가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를 제대로 완벽하게 못 보여준 것 같아요. 왜 엑스박스로 이걸 공개했을까? PC 플레이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PC 플레이로 해서 최대한의 그래픽을 뽑아갖고 했을 텐데. 엑스박스 게임쇼니까 아쉽다. 감동이 좀 반감됐어. 인게임 엔진으로 제작했다는 그거랑 너무 차이가 나서 조금 감동이 반감되긴 했는데 그래도 기대는 되네요 플레이가. 근데 이번 게임플레이 영상은 내가 딱히 할 만한 게 없어. 분석할 만한 게 딱히 뭐 이거 하나하나 까볼 만한 게 딱히 없는 게 그 뭐냐 배틀필드4랑 큰 게임 시스템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아 물론 이제 변과가 있지만 변과가 생겼지만 이거 탱크 이거 UI도 똑같아요. 그쵸? 색깔만 다른 거야. 이 민트 색깔, 이 차 밟고 지나가는 파괴 효과, 이 궤도, 이런 그래픽들은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냥 그래픽으로서 우리가 실망할 일은 없어요. 그래픽으로서 실망할 일은 없는데 여기 이제 근처에 치지직거리는 거 나오네요. 구성 가면은 어? 잠깐만
이거 유저 두 명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쪽, 하나는 아래쪽. 구하수가 양쪽에 두 명 있나 보다. 미니건. 전투수 달리기 있고, 이거 총 뭐야, 이건? 어? 이거 그거 아니야? 힐인 것 같은데? 어, 힐이다, 힐. 아, 여기가 특수능력이네. 아, 여기 부분이 특수능력이에요, 여기 부분이. 여기는 방패 되어 있잖아, 방패. 얘는 벤치 같은 거, 공병이가. 여기는 그, 무너지는 거. 야, 근데 똑같다. 그래픽은 똑같아. 이게 물론 이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엑스박스용이라. 오, 이 장면. 여기 이거 딱 열리면서 위에 사람 있고. 딱 전투 위치들이 다 여기 위에서 이제 막는 팀과 뚫는 팀. 그러네. 위에 분명 똥 싸개들 여기 이런 데 있을 거고. 프리알파 엑스박스 버전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나 너무 신기한 게 엑스박스 버전이 이 정도인데 PC 버전이면 어떨까? 그래 애초에 나는 트레일러를 PC 버전으로 찍었으면 어땠을까? 바닥 질감도 굉장히 좋고. 방패에다가 아 엑스박스는 아마 128인 플레이 지원 안 할 거예요. 64인인가? 아 구기종이 64고 최신 기종이 128? 아이구야 그 무조건 바꿔. 아니 왜? 아유,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그냥 성능이 안 좋다고 이렇게 제한하는 거면은 속상하겠다. 나 PC 사라고. 아무튼 뭐 여기까지가 멀티플레이 영상이었고요. 반감이 되긴 했다. 조금 처음에 공개했을 때 그 웅장한 감이 많이 없다. 노래 선택도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애초에 기대를 하니까 배신을 당하는 거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배신당할 일도. 나쁘진 않아. 아니야. 나쁘지 않고 잘 맞는 게임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트레일러가 나왔을 때의 그 뽕맛은 아니야. 그 뽕은 아니야. 그냥 배틀필드 플레이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나. 그냥 배틀필드 4. 조금 더 화려한 배틀필드 원래. 아 그리고 인게임 그래픽 색감도 조금 얘기를 하긴 해야겠네. 이질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느낌이지? 현실적인 그게 아니라 에이펙스 같은 느낌도 나고. 아 PC버전 봐야 돼 이거는. PC버전 봐야 돼. PC버전 아쉬워 좀 뭔가 그래픽이. 엑스박스니까. 그래 내 말이 그거야. 텍스처가 좀 가벼운 느낌이 드는 게 맞아요. 아니요 후회는 안 해. 근데 뭐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E3 마저 볼까요 우리?